오늘 마지막 일정, 아침 여정 시작하기 전 지금 한 2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하나 정리하고 정보 정리 하나 하고 출발할까 합니다. 10분 여유는 충분히 남아 있었어요. 주제는 제가 이번에 이제 일주일 다 사용했거든요. 하면서 느꼈던 바를 기반 바탕으로 해서 이 코레일의 네일로 패스 이거 이용과 관련해서 제목은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네일로 패스 7일권 최고로 잘 사용하는 최고로 잘 사용하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널리 두루두루 아우르는 그런 정보 조건들 이렇게 해볼까요? 아침이라서 아직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습니다. 커피 두 잔 마시고 더블샷에 왔는데도 정신이 아직 없어요. 아무튼 몇 가지 있는데요. 지난번 얘기한 것들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서 이런 사람한테 물론 나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 7일권 패스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자, 한두 가지 좀 추가된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중에서 일단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엔드 아니고 오와 연산 합으로 두루두루 아우르고 엮어서 한번 조건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중에 빠진 거 하나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1번 체력이 좋아야 한다. 이거 온전히 다 이용하고 다 만끽하려면은 체력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다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진짜 본전 뽑잖아요. 11만원 주고 7일 동안 무한정 이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 가성비 효율성 부분에서는 최상이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일정을 꽉꽉 채웠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일정 여정을 7일 다 세워서 움직이려면 하루도 안 쉬는 게 좋아요. 안 쉬고 빵꾸 안 내고 이렇게 늦잠 안 자고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다가 제가 지금 이번에 한 것처럼 밤에 잠을 숙박비를 안 드리고 집에서 한다 생각한다면은 특히나 더 그렇겠죠. 체력 좋아야 합니다. 체력 1번. 2번 일주일간 온전한 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번에 저도 한 이틀 정도는 저녁에 강제 소환 때문에 한 번은 그 정해진 스케줄이었고 다른 한 번은 갑작스런 경우였는데 이게 없으면 더 좋겠죠. 저도 일주일 이 전체 휴가 중에서 이틀 저녁을 이제 뺏겨서 급하게 스케줄을 변경하긴 했지만 그게 없으면은 완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일주일은 완전히 시간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효율성 하나는 끝장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세 번째, 일단 여행에 대한 혹은 이 제 표현으로는 노마드 역마살에 대한 욕구가 최대치일 때, 극대치일 때 이거 사용하면 정말 좋죠. 정말 콧바람 쐬고 싶다, 움직이고 나가고 싶다. 혼자도 좋아. 누가 옆에 없어도 그냥 나다니는 게 좋아. 나가서 어디든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올래. 이런 마음을, 이런 욕망이 마음 가득 속 꽉꽉 차서 폭발하기 직전일 때 이거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계속해서 다닐 수 있으니까 무한정으로요. 그래서 아무튼 집에만 갇혀 있기 싫어. 나 방구석에 우리는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나가서 제대로 바깥 세상 구경 좀 하고 올래. 대한민국 내에서라도 괜찮아. 대한민국도 충분히 넓어. 이런 생각 가지고 한번 갇혀 있던 그 욕망을 분출하는 타이밍, 그 시점을 잡는 것 좋고요. 자, 네 번째. 네. 이것도 이제 이게 필요 조건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번째로는 그 예산이 지극히 제한적일 때,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같이 이렇게 이 콤비네이션이 시너지를 키면 정말 클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예산이 극히 제한적일 때, 뭐 어쨌든 한 사나흘, 다섯, 여섯, 일곱, 7일, 일주일 휴가를 얻어서 마음껏 돌아다닐 시간도 충분하고 욕망도 넘치는데 돈이 없어. 제한적이야. 특히 숙박비 생각하면은 앞이 깜깜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해. 이럴 경우에는 이거 사용하면 정말 좋죠. 그래서 일단 돌아와서 집에서 자면 되니까요. 집에서 잔다. 네. 그리고 도시락 싸서 다닌다. 매일 와서 저녁, 아침, 저녁 집에서 해결하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고 간식을 충분히 넣고 물과 커피를 넣어서 간다. 보온병에 넣어서 간다. 이러면은 상당 부분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예, 예산이 그렇게 제한적일 때. 얼마 안 된다. 숙박비로 돈 지불할 11만 원만 하면은 사실 교통비가 다 해결되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체력 부분에서 1번의 체력 부분에서도 버텨서 이렇게 이제 매일 출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로컬에서 움직일 때도 택시 안 타고 교통카드 하나 들고 신용카드 교통 기능 되는 거 하나 들고 그냥 끌으면서 다닐 수 있으려면은 체력 정말 좋아야 합니다. 체력 좋아야죠. 그런 체력 부분.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 네 가지 또 더 있었지 싶은데 지금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나 시간 한 번 더 확인하고요. 한 그 정도 또 더 있을까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 대구역 중앙홀로 들어왔고요. 청년역이가 마지방이고요. 네. 46. 지금 아직 시간 충분하네요. 27분이고 현재 45분 아직 15분 20분 아직 뭐 17분 남아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1002호 네 수거였고요. 그래서 이 네일로 패스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또 서로 조합이 이루어지면은 효율성 극대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보았습니다. 네. 재밌는 생각들이고요. 또 더 있을지 싶은데 급한 마음에 카메라를 켜고 나서 생각하니까 막상 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켰나 봅니다. 네. 좀 그런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저렴하게 또 싸게 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런 근데 이런 조건들이 더 많이 대두되고 또 인지될수록 이를 훨씬 더 값지게 사용하고 또 제대로 끝까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네 하나 더 이제 본질적인 거죠. 예 다섯 번째 할게요. 다섯 번째 본질적인 기차 여행을 정말 좋아한다. 기차 여행 최고다. 기차 타고 오래 이것도 이제 조건이긴 하다. 필요 조건이긴 하다. 오래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아유 뭔데 다섯 시간 기차에 앉아 있으면 그건 잘 잘 수 있다. 뭐 이런 거 또. 이게 하루에 두 번을 제외하고는 물론 KTX 있는 날은 세 번이겠나요? 예, 이겠지만요. 그 외에는 무제한은 자유석이나 입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퍼질러서 자유석 혹은 바닥에 저 자주 해요. 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잘 갈 수 있다. 남의 눈치 아 그러니까 예 그런 거. 그런 환경이나 이런 열악한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다, 잘 견뎌낼 수 있다, 이거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남의 시선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는다, 남의 시선이나 그냥 나는 내 쪼대로 산다, 나는 내 방식대로의 여행을 고집한다,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아요. 사실 조금 지금 이번 이 프로젝트 남들이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뭐 좀 오디너리 하지는 않잖아요. 예, 엑스트라 오디너리 하죠. 그 일반적인 여행의 포맷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거 즐기는 거 조금 그 이례적인 거
이례적인 거 즐기는 거 좋아한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보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보는 거 좋아한다 할 경우에는 그 극단치까지 이걸 해볼 수 있는 어떤 제약 없이 예산의 제약이나 이런 거 없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는 최고인 거죠. 네. 그래서 몇 가지 다시 이제 곁들이면은요.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눈치 안 본다. 또 하나는 나만의 기획, 나만의 계획, 나만의 어떤 그런 고유하고 개성적인 그런 여행을 추구한다. 나만의 여행을 추구한다. 남 눈치 안 본다. 나만의 그 두 가지 사실 별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그 현장에서 남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보질러 앉기도 하고 또 이런 계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미쳤다 가든 동 말든 동 나는 내 주대로 가겠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더불어서 이 나만의 고유한 개성 있는 여행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네일 로톡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비용 부분에 입속 자유에서 완전히 이용하고 야간에 이런 거 이용한다면은 제약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조건들 만족한다면 한번 이용해 봄직도 합니다. 1년에 4번 시즌별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가을이면 단풍이고 겨울이면 눈꽃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봄이면은 벚꽃이고 봄꽃이고 예, 벚꽃 봄꽃 네. 또 혹은 네, 뭐 참꽃 축제 이런 거 좋아요. 자 떴습니다. 이제 가야 되겠네요. 잠깐 아저씨 갔다가 가보겠습니다. 타라 그러네요. 이쪽에 보이죠? 네. 딜레이 없이 옵니다. 아직 13분 남았습니다.